윤여미 팀장 어떤 종목 보고 있습니까? 일단 종목 리뷰를 할까 아니면 바로 리뷰부터 하죠. 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LG전자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랑 LG전자 오늘 지금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지금 1조가 넘는 어떤 쾌거를 좀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휴대폰 사업부는 이제 어쨌든 제외가 됐고요. 뭐 이제 가전이랑 뭐 TV 쪽, 그다음에 이제 전장 사업도 이제는 하반기에는 흑자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다만 이제 주가는 조금 빠진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실적 발표하는 날 오히려 좀 주가가 빠지는 듯한 이런 그렇죠. 모습은 좀 낯설지는 않은데, 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신규 매수자에게 좀 매수 구간을 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제 2차전지 그룹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높습니다. 좀 더 홀딩 하시면서 아니면 좀 신규 매수자들은 오히려 더 지금 현재 매수하시면서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장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실까요? 아, 내일은 좀 현대건설 좀 말씀을 드릴게. 네. 좀 건설주 중에 좀 탑픽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좀 상당히 좀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분기에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 했을 때 뭐 한 4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초기에 이제 대형 프로젝트들이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 통해서 좀 실적이 좀 많이 반영이 됐고요. 특히 이제 수주 잔고는 70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 좀 상당히 지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좀 활성화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에 대한 의지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 공정물을 봤을 때 좀 차별화된 실력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내 지금 상당히 좀 더 큰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좀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주택 사업 활성화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3만 2천 세대 지금 상당히 좀 더 큰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주택 사업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좀 신고가를 말씀드릴게요. 일봉상 봤을 때 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3천 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글로벌 인프라 투자도 그렇고요. 또 국내 부동산 정책의 수혜주인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일단은 상반기 이렇게 보는 하반기까지 갔을 때 이후에 내년까지 본다면 네. 사실 건설이나 조선이나 해운 네. 오른 만큼 또 그만큼 부담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 시작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여기 좀 특이하게 좀 이제 정책들도 묶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따라서 좀 조선이나 해운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시각이 있겠지만 또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정책 모멘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좀 매수가와 지금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좀 지켜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건설주는 제가 볼 때는 오늘 하반기에 좀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좀 긍정적인 시각도 같이 좀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테마와 섹터를 구분을 분명히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업종에 대한 부분은 섹터로 봐야 되니까 산업으로 봐야 되니까 자 그런 점들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그러면 우리 이청원 전문가께서는 네. 리뷰하시고 갈까요? 네, 그렇게 네네. 갈게요. 종목은 갤럭시아 모니터입니다. 네. 갤럭시아 모니터리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4 거래일 전에 주가의 상승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로 소폭 눌렸죠. 다만 해당 종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 관련주입니다. 대선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지만 본격적인 그 대선 경선이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7월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선 주자 그중에서도 여권에서의 지지율이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정책 종목들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 결코 고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2015년 이후로 8,000원에서 대략 만원 수준의 고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테마를 가지고 있죠. 이슈가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대를 돌파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대략 만원까지 계속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예, 오늘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시장 그리고 금리인데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좋습니다. 비록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 증가가 소폭 약세 흐름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네.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당장 내일이라도 신고가를 경신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전반적인 세계 증시와 우리 증시 흐름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큰 문제 없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대다수 종목은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 금리 인상은 가시화되었습니다. 언제 할지 그것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필연적으로 금융지주사들, 그중에서도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은 분명 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신한지주가 꽤나 밀려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면 저는 무난하게 4만 5천 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절 가격은 3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의 그 지주사들, 금융사들 담는 것은 아무래도 변동성 심한 좀 장세에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식 투자를 하면 가장 좋은 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대가 매력이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매수해 보는 것도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요.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석과 전망 고맙습니다.